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5일 여러분들과 재룡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고점 찍고 주가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는 시점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시점 주가 눌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눌림 확인하고 눌림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이 대세 상승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AI 관련 산업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력 소비가 단발성 재료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력 소비량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재룡 전기 앞으로도 추가 대세 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저점 바닥 구간이 2만원대에서 주가 반등 시작해서 이 5만원 넘게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이 주가가 눌려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눌림 구간의 지지를 확인한다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재룡전기에 대해서는 3월 11일자 제가 이미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3월 11일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시점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단가 32,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5만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인 5만원 도달 이후 50%만 물량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대응한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끝까지 책임져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38분에게 한 분도 빼지 않고 다 보내드렸었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처음 상승을 했을 때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발 호재성으로 주가가 반등 시작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가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 이후 눌리는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차트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거래 대금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 재료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AI 산업 증가에 따라서 이 전력 소비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아무래도 4만원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시점인 만큼 이 주가가 저점을 이루는 구간에서 저점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게 된다면 재룡전기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재룡전기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이번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이 계약, 주요 계약 일정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터질 이 핵심 주요 공시가 있습니다.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밑에 보시게 된다면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음봉을 만드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세력에 대한 이탈이 없다는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현재 시점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 보고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 하신다면 유튜브 링크도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미리 알아두시고 재룡전기에 대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재룡전기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고점 찍고 거래 대금 나오면서 세력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재룡전기 홀딩 유지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재룡전기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시기 어렵다는 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제가 챙겨드릴 겁니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4월 5일 제가 장전 8시 54분에 265분에게 모두 알려드렸고요. 중앙에너비스와 HB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중앙에너비스와 HB테크놀로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굳건하게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B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도 장중에 HB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9시부터는 8시 반부터는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 제가 시가매수 단타 종목 알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중앙에너비스는 지금도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내일 갭상승까지 노려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올해 들어서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IPO 2조대 대형,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13,000%에 달하는 유보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보율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반등 이후 눌림 구간에서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 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이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